2차입니다, 2차. 금방 나와서. 이거 어떻게 토네톤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거 수명 아, 이거 후진할 때 여기 걸어놓으면. 맞아요. 아, 네. 이거 불 들어와야죠? 네. 네. 그러면 야간. 뭐 기념사진 있으시면은 네. 남편분께서 또 주문하신 거 준비하신 거 여기 이름 써있어. 너무 협조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업무가 좀 편했어요. 네, 너무 연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핸들 이렇게 기둥 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레버드 형 파자 열려주시면 그 상태에서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GV80을 원래 끌고 다니다가 어떡하다가 네, 히스토리가 있게 돼가지고 이 BMW 330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 성수 전시장에서 출고를 하게 되었고, 이 차량을 알아볼 때 딜러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네,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 타이밍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소세 할인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이 차량 금액까지 별도로 할인받아가지고 거의 다 따지고 나면 한 잔 이상? 그리고 요즘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막 현대나 기아 차량 출고하다 보면 금리가 한 6% 7%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금리까지 할인을 해가지고 약 한 3-4%인가? 네, 그렇게 출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크루즈 차량, 네, 그걸 세컨카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구입한 GV80과 기능 차이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아내가 많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막 센서나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차량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차량은 BMW 330E G20 바디이고 LCI라고 해서 페이스리프트 된 네,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워낙 여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셔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차량이고 차량 무게는 1845kg입니다 보통 30이지라고 한다면 한 1500kg, 1.5톤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 배터리가 장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게가 나간다는 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작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M스포츠 패키지가 이제 적용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쭉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상 되게 이쁘죠? 이 색상이 브루클린 그레이고 실내 같은 경우는 꼬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서 그 전 모델과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레이저 라이트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레이저 라이트가 빠지고 LED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저 라이트라고 하면 여기 이제 파란 부분들 그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LED로 넣었음에도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를 좀 남겨줬고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가 이제 들어간, 그래서 밖에 다니다가 하이그로시 차량을 봤다 그러면 네, 최근 페이스리프트 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쪽으로 좀 네, 보여드릴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네, 별도로 되어 있고
플러그인이라서 언제든지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휠이 M스포츠 스타일 휠이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역시 M스포츠에 들어가 있고, 근데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탠다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부분에서 많이 아쉬워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랑 이제 같이 이 차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탠다드가 훨씬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은 네, 이런 느낌이고, 뒷바퀴도 똑같이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브레이크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선루프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 여기 밑에 부분이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통 BMW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세 줄짜리 네, 그건 이제 없어졌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고, 여기 옆모습을 보면 살짝 이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입체감을 좀 더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 같이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여기에 BMW의 파란 색깔 띠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330E 네, 이것은 320보다 조금 위에 등급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출력이 합산 출력 한 300마력? 네,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달리기 시작하면 제로백이 한 5초대? 네, 그 정도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재미있는 그런 스포츠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고, 킥모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발을 갖다가 넣으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짐 같은 거 많이 들었을 때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30E의 아쉬운 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트렁크 자체가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서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물건들을 적재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메인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이 차량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스펙을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게 되면, 2.0 터보에 전기 모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 트윈 스크롤 터보 직렬 4기통입니다. 뭔가 4기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데, 전기 모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엔진 자체가 184마력,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108마력, 그래서 총 합산 292마력, 거의 300마력 네,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백은 아까 5초대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제원상으로는 5.8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을 들어오게 되었고, 네,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12.3인치, 여기가 14.9인치 네, 그렇게 대형 디스플레이를 일체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기 디자인도 네, 되게 세련되게 바뀌었다 보니까 확실히 딱 요즘 차? 요즘 전기차? 네, 그런 거를 끄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게 OS가 ID8이라고 해서 BMW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 여기 핸들 같은 경우는 M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진짜 세련되어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웬만한 핸들 조작 다 있고, 그 다음에 M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여기 M이 여기에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이 부분이 기어 레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요 BMW 상징인 요게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거 네, 포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동 버튼, 그 다음에 각종 조작하는 거, 스포츠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일렉트릭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루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이런 건 아닌데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선루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기시킬 때 쓰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사용 능력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배터리는 12kW 짜리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게 완충이 되면 한 40kW? 저는 한 50kW 좀 못하는 거 정도 네, 그 정도 타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한 20km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전기를 가지고 그냥 한 번 충전하면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편도가 한 50km 된다 그러면 회사에도 이제 집밥이 있어야 되고 집에도 집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기차로 운영이 가능한 점, 그게
또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한번 딱 꽂아 놓으면 대충 한 4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시동을 잠깐 걸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HUD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 보시면 이제 열선 기능이 있고 에어컨 같은 거 다 동작시킬 수 있고, 지금은 소음 때문에 에어컨은 이제 살짝 꺼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드를 이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모드들이 있냐면 일단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는 좀 전기 충전을 좀 덜 하는, 그냥 좀 전기를 쓰면서 편안하게 다니면서 엔진 개입이 필요할 때는 그냥 엔진 개입시키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일렉트릭 모드는 자 말 그대로 전기, 그 다음에 일렉트릭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인디비주얼을 이렇게 커스텀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이제 묘미, BMW 하면 아무래도 막 그런 달리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일반 스포츠 모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엔진 개입해서 조금 이제 좀 달리는 일반적인 그런 모드고,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를 하게 되면 시동 다 걸렸죠, 지금 소리부터. 이때부터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오, 차가 막 들썩들썩 하죠. 이런 모드가 있고, 그 다음 스포츠 인디 비주얼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커스텀으로 이렇게 뭐 컴포트나 스타일링 컴포트나 뭐 구동장치, 그 다음에 변속기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와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냥 비가 오면 자동으로 알아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 같은 거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후진기어를 이렇게 넣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360도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반도체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차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불편함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보조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주차할 때 주차 자리를 알아서 찾아서 주차를 해줍니다. 이게 적절하게 이제 사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후진 보조 장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대충 앞에만 막 갖다 넣어서 주차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빠져나올 때는 후진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후진 보조 장치를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그냥 후진 넣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갔던 그 50m를 기억을 해가지고 알아서 핸들 조형을 하면서 후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충 주차해서 빠져나올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은 여기 뭐 충전하는 부분 있고, 무선 충전, 그 다음에 컵홀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따로 이제 구입을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뭐 딱 적당하게 여기서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냥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제 꼬냑. 아, 꼬냑 진짜 이쁩니다. 이건 제가 따로 푸티지로 보여드릴게요. 푸티지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뒷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네, 뒷자리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다 카시트를 이제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쪽 한쪽은 이제 못 쓰는 상황이고, 여기 뒤쪽에도 3시리즈인데도 여기 공조 장치가 별도로 있고 충전도 USB 타입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뭐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고, 일부 이런 마감 퀄리티,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밴딩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게 있고, 에어컨이 이런 데 이제 좀 달려 있으면, 에어밴드가 따로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고, 그거 빼고는 이렇게 앉았을 때 레그룸 주먹 하나 딱 있습니다. 제 키가 이제 183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도시락 통 같은 건 따로 없지만 여기다가 커피 같은 거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좋은 점이 여기 트렁크 이렇게 트렁크 뒤쪽에다가 이제 뭐 넣고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바로 꺼낼 수 있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넓은 느낌이 이런 부분에서 좀 들더라고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봐도 뭐 그렇게 답답한 부분은 없죠. 여기에 이제 썬루프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뒷좌석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요런 느낌. 그리고 가운데 만약에 앉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는 네,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엄청 건장하거나 그런 분들이 뒷자리에 앉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깨가 살짝 튀어나온 거 네, 그거 빼고는 네, 이동하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폭 감싸주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만족스러운 부분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내가 메인으로 이제 끌고 다니려고 이제 구입을 했다 보니까 현재는 제가 메인으로 끌고 다니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재미있는 드라이빙, 핸들링이 약간 바닥에 붙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유로운 운전부터 강력한 운전까지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도 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 제가 아까 전에 옵션이 막 이것저것 빠졌다라고 해도 이것저것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옵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편한 느낌 운전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강점, 그 다음에 장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이 한국에서 이제 그런 판매하는 한국 차들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량 그런 차량이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전기차로 운영을 하다가 아니면 좀 그게 싫다 그러면 일반 가솔린이나 그런 내연기관 차처럼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짜 최대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상이 너무 이뻐요. 브루클린 그레이. 지금 날씨가 약간 밝은데 그래도 흐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이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괜찮았고 이 내부도 꼬냑에다가 ID.8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가성비라고 하면 또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어찌되었든 뭔가 수입차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서 좀 이쁘기까지 네, 그런 3박자가 맞는 가성비 차량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복합 연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차량 유지비가 안 들어요. 제가 GV80을 이제 끌 때 한 달에 그때 좀 많이 끌어서 한 2,000km 그렇게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연비가 5km여서 거의 한 100만원 좀 안 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차량을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크레딧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진짜 거의 안 들어요. 한 달에 전기는 거의 안 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크레딧으로 충전을 하면 되니까 그 크레딧도 한 2년 정도 충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저번 달에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이제 오늘 기름 넣으러 가려고 합니다. 한 달 딱 한 달 됐나?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넣을까 말까요. 그것도 막 엑스트라 부스트라고 해가지고 막 달리는 모드를 썼을 때 그런 거 종종 사용했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BMW 자체가 할인을 되게 많이 해줬다 보니까 가장 최신 모델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점, 그 점이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만족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단 이 차량을 구입을 하면서 리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리뷰가 솔직히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사도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고 제가 엄청 만족스러웠다 보니까 이렇게 리뷰까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302, 뭐 이거 위에 뜬 거면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입하시려고 좀 고민 있었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역시 주행 리뷰도 따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행을 하면서 안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것저것 조잘조잘 이제 수다 떠는 네,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 볼 테니까 그 컨텐츠까지 궁금하셨던 분들 네, 구독하고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주행 리뷰를 이거 전에 GV80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네, 2023년 BMW 3302 G20 바디 LC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